봄 햇살의 기온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절기 고구인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오늘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쌀쌀하겠지만 낮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오르며 포근하겠습니다. 한편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기는 여전히 메말라가고 있는데요. 내일 낮부터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바람까지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서 작은 불씨도 꼼꼼히 관리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고 포근한 봄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0도 이하를 보이는 곳이 많겠고요. 낮 기온은 25도 가까이 오르는 곳이 많아 따뜻하겠습니다.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는 곳이 있겠으니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울을 포함한 일부 수도권과 충청권 내륙, 그리고 강원도와 전라권 동부, 경상권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또 내일 낮부터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산지, 그리고 경북 북부 동해안으로는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15m 이상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는데요. 당분간 큰 비 소식이 없어서 대기는 점점 더 메말라갈 것으로 보이고 강한 바람으로 인해 산불 발생 시 대형 산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불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자외선 지수가 오늘보다 높아지겠는데요. 대부분 지역에 자외선 지수 높음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특히 남부지방 곳곳으로는 매우 높음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으니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뚜렷한 비 소식이 들어있지 않지만 목요일에는 제주와 남해안에, 금요일에는 수도권과 영서 지역에 약한 비가 지날 것으로 예상되고요. 기온은 평년을 웃도는 날이 많아서 따뜻한 날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또다시 산불 위험도 높습니다. 특히 내일부터는 바람도 점점 강하게 부는 만큼 주변 불씨 점검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내일의 날씨였습니다.